청주 동남택지개발 지구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일대 민원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구 교차로에서 상당경찰서 인근 도로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나무 1만 주 이상이 고사 위기에 놓인 건데요. 애초부터 나무 고사는 예견된 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LH 충북지역본부가 맡고 있는 청주 동남지구 주변 도로 개설 공사 현장. 왕복 6차로 중앙분리대에 심겨진 나무가 까맣게 타 비틀어져 말라 있습니다. 초록잎이 보이는 나무도 듬성듬성 보이지만 이마저도 생육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태. 청주 지북교차로에서 상당경찰서 인근까지 이어지는 도로 2.32km 구간에 나무 만여 그루 이상이 고사 직전입니다. 출퇴근길 이 광경을 본 시민들은 나무 고사는 애초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30도에 육박한 초여름 날씨에 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전문가들 역시 나무 식재 시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충북도산림연구소는 모든 나무는 수종에 관계없이 2월 말에서 3월 초 심는 것이 가장 적당한데 공사 시기에 맞춰 심다 보니 이 같은 일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것. 기후 여건 등을 고려한 나무 식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에 대해 LH공사 관계자는 아직 나무가 죽은 것은 아니라며 이번 주까지 상태를 지켜본 뒤 상황이 나빠지면 새 나무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공사 준공 전인 만큼 준공 승인 후 2년까지는 고사 수목에 대한 하자 보수가 가능하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준공 이후에도 한 2년 동안 관리를 수목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며칠 안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 관리를 해봐서 만약에 죽었다 판단되면 교체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말 사업 종료 시한을 앞두고 조경 부적기에 심겨진 나무들. 나무 고사는 예견된 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